인쇄기인데 갠지 상품 지금 더러워져가지고 씻어 빠뜨렸어. 그래서 도자기 만들었던 통에다가 얘는 이제 수세미 같은 거 닦으면 되니까 그 전에 인형 좀 빨래로 세척합시다. 그래도 소개는 시켜줘야 되니까 말리고 나도 소개시켜드릴게요. 더러워가지고. 빨았어요. 진짜 깨끗하죠? 와우, 꿀이도 금방 세척했어. 여기다 두고 말려야겠어. 쇠개인지 통기인지 기억이 안 나네. 통기인 것 같은데. 일단은 잘 둬서 말립시다. 바다는 여기다 두고 말릴까? 양념 같은 게 좀 더 써가지고 더러워서 깨끗이 닦아주고 빠른데. 배터리가 없네. 이렇게 깨끗이 빨았고 세척해서 더러워진 물은 버리고 올게. 화면이 꺼졌어. 배터리가 안 뜨죠? 말기가 밑에 좀 더럽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펭귄 인형도 빨면서 배에 뭐가 묻었거든요? 같이 예, 세탁하면서 전에, 그러니까 세탁하기 전에. 그래서 처음에는 말랐는데 이건 이제 고장난 애를 받아온 거예요. 나눔 받은 거라 소리가 안 나요. 소리 난 인형인데도 소리가 안 나. 그래서 물이 들어가 상관이 없거든요? 어차피 건전지 너무 방한 애라서 이미 고장이 나네요. 이렇게 보면은 안에 이렇게 다 막아놨는데 방수 테이프 같은 걸로 막혀있는데 그래도 건전지 너무 작동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고장난 걸 믿고 세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렇게 지점도 만들고 남은 찌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물에다 불리면 이렇게 잘 떨어져요. 얘네도 버리면서 같이 닦아내서 버리라고요. 여기 보면 테두리 같은 데도 막 묻어가지고 더러워. 되게 더러워. 그래서 같이 하는 김에 세척 좀 하겠습니다. 더러워. 항상 빨면 귀엽군요. 또 빠니까 귀엽던데 지금 말랑하고 덜 귀엽던데. 항상 빨면 귀엽군요. 물 세척해서 무속시켰어요. 한번 헹궈냈습니다. 눈 반짝반짝 너무 귀여워. 얼마 전에 리엘이 10cm 인형인데 15cm 옷을 입혀놨어요. 강아지가 약간 고양이가 귀엽죠. 옷이 약간 큰 것 같으면서 딱 맞아. 15cm랑 안 맞을 줄 알았는데 내 모자가 너무 안 맞아서 수면 잠옷 같은 옷인데 지혜를 붙였어요. 원래 이렇게 작은 옷이 아닌데 붙여가지고 사이즈에 맞게 해가지고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다 진짜. 다른 악세서리도 많은데 악세서리는 다른 인형한테 줬어요. 이것만으로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게 콩문대인가? 콩문대? 문대일 거예요. 귀엽죠. 너무 귀여워. 10cm 아직 없습니다. 10cm라서 너무 귀여워. 그리고 아저씨는 무속성 베개 해골옷 입혔는데 바지가 안 보여서 한참 헤매다 겨우 찾았어. 모자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난 그것도 모르고 판매자님한테 없다고 뭐라 했는데 다행이다. 분홍색 뭔가 장미 옷을 입혀야 될 것 같아. 양 비주얼인데 이런 옷 입히니까 안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나름 어울려서 만족하고 입히고 있어. 귀엽죠? 이도 아시게 출생증은 없는 것 같은데 저한테 없는 아예 안 나온 게 아니라 저한테 없는 것 같은데 있나? 기억이 잘 안 나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여기까지. 머리가 잘 어울려서 귀엽고 이뻐요. 강아지 인형 택은 가방처럼 쪼매졌어. 귀여워. 목에다가 실컷 걸어가지고 달리던가. 근데 뒤에는 택이라서 못생겼어. 보시면 절미? 아이고 힘들다. 됐다. 이렇게 해서 옷도 넘어가고 뒤에 땡겼어. 그래서 짜라잔.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 좀 그렇긴 한데 귀엽죠? 회사에다 둬야지. 너무 귀엽다 진짜. 무섭다. 뻔해. 옷이 얘한테는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제가 아끼는 인형은 아니라 아쉬워서 아깝잖아요. 싸이대로 했는데 머리장식은 다른 애한테 쓰고 풀렸어. 다른 애한테 쓰고 옷도 다른 애한테 입혀줘도 같아야 될 것 같은데 나름 예쁘군요. 올개수건 같은 옷에 눈 초록색. 근데
다른 아이의 옷을 입혀줘야 되기 때문에 미안하다. 포네. 이름이 포네가 맞나? 귀도 안쪽이 초록색이고 발바닥도 초록색이라 나름 색깔이 잘 맞춰서 흐려졌어요. 안에는 하얀색도 솜털 길이 있고 나름 귀엽습니다. 혹시 없으면 리뷰를 안 하겠다 했는데 있었으니까 괜찮겠죠? 이걸 입혀놨었거든. 그리고 설아. 전에 입혀놨던 베리인가? 요 로즈인가? 아 로즈? 이 아이 이름 금방 까먹었어. 요 아이한테 입혔던 건데 요 아이도 지금 옷이 많이 없는 상태라 인형 옷을 얘한테 입히는 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근데 원가보다 좀 더 비싸게 산 것 같기도 하고 2차 배송해주시는 분 가격대에서 핫팬 타고 온 건지 좀 더 비싸게 구매한 것 같습니다. 중고가보다는. 그래도 뭐 평타 이상은 쳤어요. 일단 잘 어울리죠? 이거 말고 이제 아이올린도 같이 왔는데 아이올린한테는 이 옷을 입으면 잘 어울릴까 싶어서 한번 입혀보고. 귀여워 입이. 은근 잘 어울리지 않나요? 공주님 느낌인데 약간? 근데 좀 더 드레스 같은 거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옷이 없어. 설아. 그 아이올린 또 온 거 보니 뭔가 안 어울려. 새 옷 입고 오면 새 옷 입혀야겠다. 그쵸? 따내줘야겠어 이 옷. 차라리 설아를 이걸 입을 걸 그랬나? 잘 어울리려나? 아니야 흰색이라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다른 옷 뭐 입혀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 옷은 기각. 이거 머리에 이거는 같이 왔던데 서비스인지 뭔지 뭐 구성품인지 모르겠는데요. 아이올린 특징은 꼬리가 엄청 크네요 일단. 그리고 머리는 보석 같은 장식이 화려하게 있고 눈도 짝짝이에요. 마법을 쓸 것 같은 마법진 같은 눈이 보석 리본배에 그려져 있고 나는 특징이 있어. 반 나비 모양도 있고 보석 손 신기한. 좀 보석의 모티브인가봐요. 그래서 머리핀도 보석으로 준 것 같은데 아이올린은 옷이 새로운 면 입을 해야 될 것 같고 요 아이도 옷을 벗기고 다른 옷을 한번 입혀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옷이 오면은 바깥쪽에 포네랑 베리인가? 로즈? 아 헷갈려. 아무튼 저 아이도 이렇게 보면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따로 보관을 해두고 설아랑 아이올린 옷에 바꿔갖고 따로 입힌 다음에 리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아끼는 아이랑 별로 아끼지 않는 아이들에 차별대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난 입은 인형들 또 있나? 입혀줘야 되나? 레오는 좀 마음에 들어갖고 나도 입을 것 같아. 다른 인형 리뷰하면서 옷을 다르게 입혀봐야겠다. 그리고 아이올린 꼬리는 쓸데없이 너무 커서 안 어울려갖고 이 와인 다 보관해야 될 것 같아요. 잃어버리기 싫어서. 어울리지 않은 모자가 있었다. 이걸 인형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진짜 안 어울리는 모자라 모양이 예쁘지도 않고 애매하고 그럭저럭 모자를 잘 못 씌워서 그런 건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한데 위에가 애매하죠? 인형 옷으로 만드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고 애매한 모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인형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잘라다가 옷으로 만들어 입혀보겠습니다. 시작. 고고. 다시 잘라서 입히고 여기는 모자 꽁다리 끝부분이고요. 어깨끈은 레이스 남은 걸로다가 해서 반대쪽이랑 다르게 만들어 이어 붙여줄 겁니다. 천 앞에 붙이고 얘는 소매는 리본 그 레이스 끈이지만 자투리천 장식으로 붙이고요. 여기는 소매 남은 자투리천 처리하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어깨끈에 자투리천 붙여주고 여기는 이제 옷으로 나 입감 좀 남은 게 보이냐. 이게 어깨끈으로 이어붙이고 한쪽 손에는 소매 한쪽은 레이스 남은 건 장식으로 붙여주면 될 것 같고요. 가슴팍 여기다 붙여야 되나? 장식 머리 장식으로 만들어줄까? 별은 좀 애매하네. 그리고 남은 천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얘도 옷소매로 만들까 그냥?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삥 돌아서 아니야 너무 안 어울려. 어깨 장식으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붙인 다음에 이렇게 삥 돌아서 흉처럼 만들까? 아닌가? 심화단으로 만들까? 애매하네. 일단 옷을 여기랑 여기랑 가까이 붙여서 치마처럼 만들어주는 게 일일 것 같아요. 만들어. 아이올린 옷 완성. 나름 예쁘죠?
우리 밑에 있는 장식도 위로 올려 붙였어. 망사도 있어서 가슴도 가려져갖고 나름 마음에 드네요. 만족합니다. 치마가 앞에보다 뒤에가 더 길게 약간 나오게끔 만들었어. 아무튼 모자로 우리 A형만 되게 입어서 귀여운데 나름 공주님 같은 외모 빠졌어요. 그러니까 꼬리가 너무 커서 잘 안 붙긴 했는데 나는 걔한테 해본복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옷은 네가 가져라. 이 아이 구매한 지 좀 돼서 기억이 안 나. 이름이 그였더라. 벨리움이란 사람도 있고 벨리스란 사람도 있는데 벨리움 SP가 회색 머리. 얘는 벨리움인 것 같아요. 이름이 기억났어. 잠깐 까먹어서 검색해봤는데 맞더라고. 벨리. 전 벨리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어울려서 마음에 드는데 꼬리가 너무 쓸데없이 크고 잘 안 붙어서 따로 보관할게. 귀엽다 진짜. 잘 어울리는데 옷이 별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야 잘 어울려. 얘 인형이 안 어울리는 거야. 귀여운 바지인데 마음에 안 들어. 여기 잘라내고 이거는 따로 써야 될 것 같아. 튤립이 마음에 안 드는데요. 기존에 있던 자켓에다가 가리면 안 보이려나 했는데 제가 찍기는 달았어요 직접. 근데 안 가려져. 외투 길이가 짧기 때문에 아래가 다 보여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여기 잘라내야 돼. 안 했어요. 평범한 바지가 돼버렸죠? 호박 바지? 위에 색깔이 진해서 좀 안 어울리긴 하지만 분홍색 토끼 털을 좀 진하게 가진 슈핑스터라는 아이예요. 그리고 서라도 옷을 잘못 그러니까 제가 원래 프린세스라는 되게 예쁜 옷을 시켰는데 불량이래요. 그게 하자가 많대. 그래서 취소를 했고 괜찮으니 다시 보내주세요. 환불이 들어와서 먼저. 그래서 다시 보내주세요 했더니 다른 옷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옷장인데 이거는 그 전에 해군 바지 없어져서 샀던 건데 알고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거 말고 이거 그 슈핑스터 입고 있는 바지랑 요 아이가 지금 상의 입고 있다. 상체 옷 입고 있잖아요. 이거랑 그 나머지 옷들 이게 블랙 고양이 어쩌고 라는 건 잘못 온 것 같아.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내가 시킨 건 대체 어떻게 하냐 했더니 판매자님이 답변도 안 주셔서 화나갖고 그냥 입혀야겠다. 어차피 옷도 없는데 해서 얘는 상의를 입혔는데 좀 정말 잘 어울려요. 이 아이는 설아라는 아이고요. 좀 비싸게 갖고 온 거라서 좀 아쉽긴 해요. 일단 20cm 아이인데 옷에 이게 치마가 두유 옷장 얘도 두유 옷장 이거랑 이거랑 같은 세트지만 원래 카논 입고 있던 건데 카논은 이제 다른 앞치마 버리고 얘한테 입혔으니까 상의만 다른 거. 그래서 블랙 고양이 옷도 나머지 옷 다른 애들한테 입히면 되는데 이 인형이 아직 안 온 게 좀 있어가지고 남은 애들한테 입혀주면 될 것 같아. 어쨌든 좀 열받는다. 옷이 잘못 와서. 어쨌든 설아랑 슈핑스터까지 마무리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한성 너무 신데 리폼을 좀 하려고요. 여기 붙여볼게요. 갈발 겐제깅은 안그 옷이 안 어울려서 옷없음 리뷰 안 하겠다 했는데 세탁하느라 그냥 리뷰를 했어요. 오, 그 옷은 다른 인형이 오면 입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안녕.